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턴트립 저가입니다. 혹시 멸치 브라더스 되세요? 아, 네, 멸치 브라더스의 그 아우 멸치입니다. 민턴과 변두리님에게 멸치들의 힘을 보여주고 겸사겸사 라켓도 좀 타가려고 지원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멸치시면 얼마나 멸치시길래? 저는 키가 178인데 몸무게가 67이고 파트너 형님은 이제 키가 174인데 몸무게가 63입니다. 아, 둘 다, 두 분 다 70이 안 되네요. 빅민턴과 변두리가 요즘에 좀 기세가 좋아요.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제 봤는데, 이기셨더라고. 경기를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딱 전략은 하나입니다. 가벼운 저희 몸무게를 활용해 무거운 몸무게인 빅민턴님을 공략한다. 그게 저희의 핵심 전략입니다. 빅민턴님도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좀 하신다고 그러던데.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던데. 아무튼 변두리나 빅민턴이나 지금 둘 다 급수가 A존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원한 거죠? 맞습니다. 빅민턴님을 공략하고 이제 빅민턴님이 무너지면 이게 변두리님이 아무리 잘하셔도 변두리님도 이제 파트너가 무너지면 이 호흡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또 변두리님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썰이기에 당하지 않을 텐데. 해볼만 하니까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이길 자신이 있다. 이길 자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라켓 좀 잘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화야? 8화입니다, 벌써. 6, 7, 8을 이긴 거야, 우리가? 네, 진짜 형 3연승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왜 실력도 안 되는 팀들만 뽑아서 뭐 그렇게 이겨서 재미없다. 지금 빡센 경기만 했으면 좋겠다. A조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희 컨텐츠는 A조에서 C조. 사실 준자강, 자강, A조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많이 올리시잖아요. 근데 나도 한번 뽐내고 싶다. 그리고 우리한테 도전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C조에서 A조까지 받고 있고요. 요 분들을 저희가 나중에는 우리가 저희가 12회까지 시즌1을 다 찍고 나서 그 비슷한 사람끼리 붙일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저희 편파 해설과 저번 주에는 저기 편파를 상대편 쪽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나 진짜 네. 미웠어, 근데 진짜. 아, 근데 또 우리 윤재호 쌤이 마음이 항상 보면 많이 지고 있잖아? 그쪽으로 가더라고. 아, 진 팀을 응원하게 돼. 마음을 세게 먹으라고. 근데 지난번 보니까 둘이 중간에도 계속 눈빛에 도끼가 푹 있더라고. 치과에서 저희 이길 때마다 계속 후원해 주신다잖아요. 연장됐나 한번? 한번 연장됐어요. 자, 윤재호 코치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또 나와주셨어요. 이분이 배드민턴을 안 쳤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저 진짜 재밌게 보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팬이고 제 주변에서 진짜 완전 팬 많아요. 진짜 연예인아, 진짜 연예인. 저도 똑같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두 분 영상을. 아, 진짜요? 네. 아까도 다 알잖아요, 어떤 컨텐츠. 네. 서로 팬이죠, 서로 팬. 아, 네. 아, 너무 영광이야, 영광이야. 자, 얼미 부부의 얼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좀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러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실 질문할 시간이 많진 않았거든요. 댓글 반응이 살짝 걱정이 됐었는데 이게 3연승을 했잖아요, 지금. 진 경기는 삭제한다는 의혹들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지면 없애고, 지면 없애고 라켓으로 맞고, 입 맞고 뭐 그런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 확인하러 오셨어요? 예, 제가 이번 주에 확실하게 조금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을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번 편은 못 지우겠다. 이번 편은 A조 두 명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이 민턴트립 컨텐츠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컨텐츠 찍지 못해요. 아미노리진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참가자분들께 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 이벤트 할 거니까 댓글 써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셔틀콕 리더클입니다. 자, 리더클 X10 이거 가성비 되게 좋고요. 2만 원 정도 하고 저희가 저번에 쳐봤잖아요. 한 경기 할 때 그때 한 3개 썼나? 네, 한 2개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2개에서 3개 사이 딱 쓰는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번에 이걸로만 쓰겠습니다. 윤주 형의 온라인 클래스 여러분 아시죠? 댓글 다시는 분 두 분께 저희가 무료 이용권 두 분 보내드릴 거고 저희한테 패배한 팀도 요거 드립니다. 저희 최고의 후원사 연세 미소온 치과 김포에 있는 연세 미소온 치과입니다. 자, 연세 미소온 치과에서는 저희가 이길 때까지 후원을 계속해 주신대요. 사실 A조 뽑으면 안 됐는데 이미 뽑아버렸어. 이번에 진짜 고비야. 자, 어떻게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소온 치과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죠? 부르키나 파소라는 좀 되게 어려운 나라인데 그 나라에 30명이라는 아이들을 후원해주고 그 친구들이 한국에 한 번씩 와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좋은 일 정말 많이 하는 치과입니다. 이 원장님이 좋은 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김포에 계신 분들 또는 김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연세 미소온 치과 달려가시고 그리고 그 치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여기 밑에 저희 사진이랑 네. 이렇게 좀 계속 띄워드릴게요. 네. 치과 언니, 치과 언니라는 채널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자, 저희 댓글 써주시면요, 요 구강 케어 세트 네 드립니다. 아, 네.
다섯 분인가요? 아니, 다섯 분은 안 돼요. 다섯 분. 다섯 분. 근데 진짜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참가자분들이 또 오신 것 같은데. 어, 오셨어요? 새끼 작가님. 다섯 번째 새끼 작가님. 아, 네 번째 말고 다섯 번째. 오셨나요? 작가님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또 섭외했죠. 많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뽑았어요. 저 법인 세워가지고. 아, 왔어요? 아, 오셨대요. 아, 오셨대요. 아, 네.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모셔볼까요? 뭐야? 저 친구야?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많이? 야, 난. 야. 쟤는 안 돼. 아, 야, 하필 얘야. 아. 누가 뽑은 거예요? 누가 뽑은 거예요? 아, 이름을 안 쓰니까 몰랐지. 하필 얘? 아니, 이 형도 되게 잘하는 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파트너랑 내가 저번에 구력 20, 저희 구력만 28년을 제가 1승 했다고 했죠. 예전에 우리 2편에서. 이 친구랑 먹고 이긴 거거든요. 사진 뭐 올라갔었잖아요. 아, 형 뭔가 김포의 아들 그 화 느낌이 나는데요? 이번 거 그냥 날리고 너네 그냥 나오지 말고. 왜냐면 미소운 치과에서 우리 계속. 아, 그럼 라켓만 주면 라켓 받아서 갈게. 비춰라. 아, 질 수 없어요. 저희도. 멸치 형? 네, 멸치 형입니다. 아, 혹시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 41이에요. 84년생? 84년생. 예.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와, 근데 엄청 잘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친구는 아시죠? 그게 캥거루야. 언제는 대벌레라면서요. 대벌레, 캥거루, 멸치 그냥 막 점프력이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짜증나는 친구인데. 아, 연락을 왜 안 했어요? 연락했으면 안 보았지, 처음부터. 닉네임 멸치라고 하면 솔직히 눈치챌 줄 알았는데 눈치를 안 치, 못 채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멸치 동생 닉네임으로 출전을 했고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팀명이 멸치 브라더스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드리면 여기 형님이 63kg, 제가 67kg입니다. 도하 130인데 빅민턴님 몸무게... 욕을 하시면 안 되죠. 내 채널이야, 씨. 네. 긴장을 많이 하실수록 저희는 좋아요. 아, 예,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 처음이라. 네, 하세요. 카메라 돌아가요. 큐! 뭐 40대 멸치도 파워가 셀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유철아, 진짜 우리 마지막 고비다. 이번에만 좀 잘 넘기시다, 진짜. 예, 이번에만.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자, 일어나시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을 할 때 보니까 예. 빅민턴 변두리가 지난주와는 다르게 좀 긴장을 하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았나. 이번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3연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친한 사람을 몰래 이렇게 따로 섭외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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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공정한 거 맞죠? 근데 치는 거 보니까 멸치 형님 손목이 너무 좋은데요? 오, 네. 아, 대박이, 재밌겠다, 이번 경기. 아까 여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좀 지난 경기 때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경기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게 사실 3연승에서 4연승으로 가냐 못 가냐 하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번 주랑은 조금 다르게 긴장한 표정을 보면서 조금 경기를 볼 수 있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오우. 지난번에 빅민턴님이 레스 앞으로 과감하게 네. 붙이고 잘했잖아요. 네. 그게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지 잘 통할 수 있을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과감할지 조금만 떠도 그냥 그대로 언더를 칠지 어떤가 지금 네 분 스윙만 봤을 때 코치님 생각에 스윙은 다 지금 맞나요? 뭐 빅민턴 변두리야 뭐 워낙 잘하니까 이제 멸치님이 봤을 때 이제 멸치 동생님 스매싱 때는 못 봤는데 멸치 형님 스매싱이 손목이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손목의 유연성 굉장히 좋고 자 먼저 우리 빅민턴과 변두리코 아 저번 주랑 또 다른 게 또 있네요. 아 하찮아 하찮아. 자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이런 세레머니? 자 그의 또 상대 우리 멸치 형 멸치 아오 멸치 브라더스. 오! 저 희망이 생겼어요. 저기 지금 바짝 긴장했어. 형님이 좀 긴장 많이 하는데. 세레머니를 일부러 시키더라고요. 아, 일부러, 네, 일부러 참가자분들한테 이걸 보시는 우리 예비 참가자분들은 세레머니까지 준비를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스하겠습니다. 스핀 토스. 자 우리 승리의 기운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리시브. 저희 리시브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선택권이 있을 때 서브를 좀 고르는 게 유리해요? 리시브를 고르는 게 유리해요?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리시브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예. 인턴 트립 8번째 경기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멸치 브라더스의 멸치 동생님의 서비스로 인턴 트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볼 흔들리지 않는 모습. 저는 이 멸치 형님이 얼마큼 빨리 그 긴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깜빡 속게 하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예. 빅민턴님이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저는 역동작이 좀 약하거든요. 아, 이게 손이 닿는 부분에서는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조금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오, 오. 깎기 롱 서비스가 나왔어요. 오! 와, 빅민턴님의 네. 장점 손목으로 손목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는 진짜 잘 쳐요. 진짜 잘해요. 딱 본인만의 그 포인트가 범위, 있습니다. 범위에서 더 크게 네. 자랑. 이게 또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드라이브 싸움. 아 그래요? 오. 또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좀 오 정말. 지금도 드라이브 던졌는데 지금 뭐가 중요했냐면 빅민턴님이 라켓을 들고 준비한 곳으로 이제 멸치 보라서 쳤어요. 근데 라켓을 들고 준비했다는 점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 아 근데 손이 좋았죠? 아 저 멸치 형이 조금 긴장을 했어요. 에이. 계속 인터뷰를 시키더라고요. 긴장하는 모습을 보더니 더 시키더라고. 아, 쓸데없는 실수죠. 아주 아무 쓸데가 없는 실수였습니다.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네요. 네, 저거는 쌌다고 표현하죠. 놓고 그렇지. 오! 야, 이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플레이고 우리 제가 동호인 분들에게 원하는 플레이가 바로 이거예요. 여유 있을 때 라켓을 들고 있는 플레이. 들고 있어. 이거는 리플레이 보여주면서 동호인 분들이 따라하면 좋을 만한 플레이였습니다. 오, 빅민턴님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들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네요. 성장형 크리에이터인가? 오, 와 확실한 거는 지금 빅변이 진화하고 있어요. 쭉 해설 해오고 있는데 네. 두 분 다 성장형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벌어지기. 네, 긴장이 초반 양상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더 네트샷인데 이거 이 정도면 의욕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을 따르고 있어요. 초반에 점수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은 빅변이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민턴 트립 초반에는 계속 수비적인 플레이 한다고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반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너무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안 되지 이거. 오! 아, 지금 같은 실수는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빅민턴님이 실수를 했는데 네, 힘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중심이 무너졌는데 그걸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거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쳤어야 되죠? 좀 여유 있게 드롭을 하거나 하시는 거 같아요. 한숨을 좀 돌리는 그렇죠. 그렇죠. 한숨 돌리는 거 같아요. 야, 아니 밀린 거 확인하고 지금 변두리 형님이 들어왔는데 방금 전에 변두리도 잘한 플레이였어요. 네. 근데 빅 형님이 백핸드로 스매싱을 때렸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사실 긴장 풀리기 좋은 플레이거든요. 저 자세에서 저런 속도로 나오는 수가 있군요. 멸치 형님 화이팅! 당연히 들어오겠죠. 멸치 형님 긴장 풀렸을 것 같아요. 멸치 형님 오 멸치 형님 이야 긴장 풀렸어. 풀렸어요. 긴장 풀렸어. 야 멸치 형님 긴장 풀렸어. 방금 제가 가야 되네? 아예 못 봤어요. 멸치 형님 보느라고 죄송해요. 멸치 형님 긴장 풀렸어. 지금 네. 코를 서로 되게 잘하면서 하잖아요. 변두리콕이랑 빈민턴이랑 네네네. 방금 반대 이러면 외치면서 움직였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맞아요. 의미죠? 반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뭘 칠지는 파트너는 모르잖아요. 내가 쳐야만 파트너가 아니까 내가 치기 전에 미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드롭할 테니까 앞에 봐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치기 전에 미리 앞에 가 있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아 짧았죠. 확실히 그 멸치 동생님이 멸치 동생님이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빅민턴의 약점을 알아요. 약점을 아는. 깊숙이 보내잖아요. 깊숙이. 그러니까 몸쪽으로 가면 빅민턴이 세니까 깊숙이 보내서 짧은 공을 유도하잖아요. 빅민턴을 상대할 때, 그러니까 빅부족을 상대할 때는 저런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 아, 좋은 플레이.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중간에 서로 공격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중간 볼 싸움을 했거든요. 이런 싸움들을 동호인분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이런 싸움들. 그냥 쉽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중간 볼 싸움하는 거. 보셨나요? 네. 최대한 아. 언더를 최대한 안 하려고. 네, 안 하려고. 계속 눈치 싸움을 하다가. 맞아요.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올리면 그게 찬스가 되는. 맞아요. 이게 에이저의 경기입니다. 이게 네. 에이저의 경기예요. 13대 7로 코트 체인지 합니다. 어때요? 저기 긴장해가지고 제가 알잖아요 실력을. 긴장했을 때 빨리 몰아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나중에 분명히 7점 8점 그냥 따라잡힐 수 있어 있는 상대라가지고 전 이렇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몰아칠 거예요 한번. 근데 두 분도 어이없는 실수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빅민턴님 라켓을 잘 들고 있더라고. 오늘 되게 잘 들고 있네요. 저 영상 편집하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온라인 클래스야. 그니까 그니까 예. 네. 편집하면서 계속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그 조그만 라켓 들고 막 연습하다가 편집하고 연습하다가 편집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 때 그러니까 6화 때 변두리가 잘했다고 제가 칭찬한 거를 그대로 백미터님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플레이를 배워야 돼요. 라켓 들고 기다리는 플레이. 과감하게 이쪽 길목은 내가 다 맞겠다는 그런 그렇죠, 플레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덩치도 커서 빈 공간이 안 보여. 그게 건달이지 뭐. 배드민턴계의 건달. 못 지나가, 못 지나가. 대신 지나가면 못 막아. 건달이 못 뛰어. 파트너가 뭐 안 보여. 파트너가 안 보여서. 아니, 실력도 실력인데 심리전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이게 저희가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잘하지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뭐 홈 입점. 홈 어웨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끼리만 떠들고 있고 얼마나 소외감 느끼게. 소외감, 소외감, 소외감. 연세, 미소, 온 집아! 가자! 자, 전국에 계시는 광고주 여러분 보고 계시죠? 민턴 트립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반성하게 돼요. 13대 7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돌리죠. 제가 볼 땐 멸치 브라더스가 수비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나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올려주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반대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플레이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두 분은 지금. 또 올리잖아. 올리고 수비하거든요. 올리고 수비하면 안 돼요. 수비가 아무리 좋더라도 최대한 안 올리려고. 네. 아까 근데 중간에는 안 올리려고 막 드라이버 싸움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누가 공격을 먼저 하는지 한번 보면 돼요. 아, 올라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내야 되는 거 공격. 배드민턴은 공격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상대방의 수비가 좋더라도 내가 공격하고 있으면은 유리합니다. 공격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을 너무 쉽게 올려. 방금 리시브를 언더로 쳐서 네. 방금 서비스가 조금 변두리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들어와서 오. 올라갔는데 멸치 형님의 서비스 타이밍이 조금 변칙적이에요. 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뭐 룰을 어긋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근데 민턴 트립에는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칭찬을 하면 그 다음을 날리지거든요. 서비스 잘 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바로 떠가지고 이런 변두리가 잘하는 거예요. 역시 이러면 이긴 거야. 와.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야. 이거는 변두리 백민턴의 완벽한 플레이였어요. 서브하고 끝까지 안 올리고 변두리 콕이 만든 거 맞죠? 만들다가. 네, 만들고 중간부 만들고 너무 좋았다. 올라가잖아. 오, 변두리 콕. 아. 방금 수비 자세 너무 좋았던 거 아닌가요? 변두리가 좋았는데 이쪽에 빈 공간을 보고서 너무 무리하게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어요.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아, 이거 똥골이죠? 이야, 방금 드롭이 예술적이었어요. 변두리 서비스 처리 한번 볼까요? 멸치 몸 풀렸다. 예, 지금 확실히 공격으로 몰아가니까 결국은 예. 점수가 계속 예. 올라가네요. 멸치가 우러나기 시작했어요. 멸치 몸 풀렸어. 멸치 몸 풀렸어. 근데 우리 빅민턴님은 조금씩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변두리 진짜 좋아요. 우와, 반갑습니다.
배드민턴님의 체력이. 그러게요. 와. 이게 확실히. 와, 근데 이런 랠리를 민턴 트립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랠리가 이런 랠리예요. 와, 정말 멋진 랠리 보여줬습니다. 아니, 방금 계속 끊어질 것 같다는 게 계속 이어졌었는데. 방금 멸치 브라우스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수비 집중을 굉장히 잘 버텨냈고, 빅민턴이 마지막에 좀 지쳤어요. 집중이 좀 흐트러졌죠. 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13대 17. 멸치 우려나가 무섭습니다. 아이고. 아! 멸치가 몸을 풀렸는데, 변두리의 스매싱 정말 매서워요. 진짜 변두리 좋습니다. 와. 나이스 커버. 지금 보니까 두 팀 다 템포가 빨라졌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템포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방금도 살짝 스매싱이 무리한 스매싱이었거든요. 네. 한번 드롭으로 늦춘 다음에 갔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수비 실수가 나왔긴 했지만 반대로 틀어서 대치기 당했으면 당연한 공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 수비 나이스. 근데 지금 경기 후반부에 지금 1점차 시도 경기를 하고 있어요. 와, 지금 경기도 좋습니다. 좋은 랠리가 확실히 후반부에 많이 나오네요. 지금 변두리 스매싱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고, 그거 잘 먹힘으로 인해서 드롭도 잘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스매시가 세야 드롭도 잘 속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호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술. 그냥 좋아하지 않나요? 아, 저는 이제 회전등계 파열로 인해서 조심하고 있죠. 아, 올라주면 안 돼. 지금 변두리 스매싱이 세기 때문에. 그렇지, 올려주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방금은 왜 갑자기 이렇게 쉽게 점수가 들어갔죠? 아, 지금 빅민턴님이 많이 지쳤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저분은 지금 4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빅민턴님. 아, 페널티를 안고. 그렇지, 안고 있죠. 예. 그걸 알고 일부러 경기 랠리를 길게 상대팀에서 하는 것도 작전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변두리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아, 지금 집중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3점 차이로. 혹시 아미노리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미노리젠 타임 가나요? 아미노리젠 타임. 많이 지쳤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좀 빡센 경기 하니까 많이 지쳤어요. 근데 이것도 그 구독자분들이 보고 배우면 좋아요. 지칠 때 계속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타임을 끊고 물 먹고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16대 19.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지금 굉장히 매섭게 따라왔어요. 네. 코트 체인지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걸 떠나서 컨트롤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 같아요. 지금 멸치 브라스는 집중이 올라오고 있고, 빅민턴 님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변두린 잘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거 원래 실수 안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뼈 아파요. 지금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실수 너무 뼈 아픕니다, 지금. 오, 숨이 좋아. 자, 지금 역시 변두리 스매시 너무 좋았고, 아마 리플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멸치 브라더스 수비 자세가 굉장히 낮아서 안정감이 있어요. 와, 정말 좋네요. 경기 정말 좋네요. 여기? 뚫어내네요. 지금부터는 빅민턴님이 얼만큼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또 뭐 어떻게 다 플레이를 바꿔야 되나요? 아, 체력 떨어졌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체력 떨어졌을 때는 최대한 내가 공을 안 칠 수 있게 파트너한테. 진짜 어려운 걸 살렸는데. 살렸는데 지금 변두리는 딱 눈빛만 봐도 제가 아는데 지금 집중력 최고조예요. 지금 집중력 최고조고, 빅민턴님 제가 봐도 아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요. 빅민턴님 많이 힘들고, 지금 멸치 브라더스는 진짜로 지금 집중이 많이 올라왔어요. 초반에 긴장하는 게 조금만 빨리 풀렸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첫째. 아이고. 제가 보니까 멸치 브라더스가 수비가 좋은데 포핸드 쪽 수비가 약해요. 포핸드 쪽 수비 했을 때 그냥 좀 뜨고 있거든요. 짧아지는 빅변은 그 부분을 노려야 돼요. 포핸드 쪽 드라이브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코스를 공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파워보다는 코스로. 파워보다는 코스. 왜냐하면 강한 공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대박. 찬스. 야, 지금 2점 차로 22대 20. 지금 점수판 두 개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누가 이길지 몰라요.
저는 빅변이 이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거를 뚫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좀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 지금까지 이겼던 경기도 좀 원사이드하게 이긴 경기였는데 이렇게 접전인 경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온라인 야. 클래스에서 제가 변두리한테 전수해줬던 기술인데. 야, 뭐였죠? 어떤 거였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비스가 살짝 떴을 때 상대 서비스 넣은 사람 몸 쪽으로 그냥 낮게 쇼트라이브를 붙이는 거예요. 사실 저 자세가 되게 쉽지 않은 스윙이잖아요. 쉽지 않았는데 서비스 차가 조금 늦었어요. 약했어요. 근데 빅민턴은 몸집에 굉장히 유연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변두리고님이 칠 줄 알았는데. 자, 빅변은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에서만 매치 포인트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여유로운 여기서 멸치 브라더스는 마음 비우고 해야 돼. 암토스, 메달이, 후공케, 절대 못 가져가. 되게 네.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다. 와. 이게 상대방이 매치 포인트일 때 사실 네네. 이게 너무 떨리는 순간이잖아. 1점만 주면 진다 이런 마인드. 어떤 마음으로 1점 1점 따라가야 돼요? 그 만약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고 이런 상태라면은 무조건 공격을 해요. 그냥 무조건 공격. 놓고 공격. 나는 아, 뒤에는 다 아웃이다 생각하고서 공격을 해야 돼. 야, 공격밖에 답이 없다 생각하고 공격해야 돼. 지금도 올라가서 스매싱을 당했잖아요. 네. 긴장, 수비한 상태에서 긴장하면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야 돼. 이게 심리적으로 매치 포인트를 상대에게 주고 있으면은 안전하게 플레이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과감하게. 아, 오늘도 이렇게 25대 21로 빅민턴과 변두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네, 오늘 어떠셨나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몇 연승이죠? 4연승. 네. 확실히 이게 박진감 넘치는 만큼 더 재밌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화가 더 기대되는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다음화가 더 기대되는 네. 그런 경기였고 저희는 그럼 다음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이길지 몰랐는데. 안톤센 라켓 지켰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우리 연세 미소 온 치과가 한 번 더 연장됐다는 사실! 근데 두 분한테 죄송한데 저희는 생산 문제니까 이게 저희는 이 콘텐츠를 이게 계속할 수 있냐 없냐 어제 전방부터 이 눈빛이 다르시더라고요. 일부러 저중은 아니지도 않은데 그런 거 있어. 승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진짜 이 친구들 처음에 특히 긴장 많이 한 거 보이셨죠? 근데 아까 유철이가 중반에 몸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중반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좀 7점차, 6점차 리드였잖아요 전반전에. 그때 후반전에 분명히 치고 올라갈 것이다. 괜히 A조가 아니거든요. 아니 초반에 내가 앞싸움을 이기는 것 같다가 중반부터는 앞싸움을 내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맞기 시작하면서 또 내 단점인 드롭이나 이런 걸로 또 저를 막 운영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또. 아 역시 솔직히 뭐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쉽든 어렵든 이길 생각으로 왔는데 아, 물론 초반에 몸이 안 풀린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뭐 우리 변두리님 잘하신 거 알고 근데 우리 빅민턴 형이 솔직히 초반에 빅민턴한테 좀 제가 좀 압도당했어요. 뭔가 이렇게 드라이브가 잘 되진 않았었는데 솔직히 야 안톤샘 90 메탈 K라고 아 이거 안 되지 내가 하나밖에 그래서 초반에 솔직히 몸 풀린 거 반 이제 빅민턴님이 잘하신 거 반 있지 않았나 솔직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생각한 거보다 드라이브가 두 분 다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조금 초반부터 실수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형님이 초반에 이게 카메라도 있고 우리 또 제작진이 한 200명 카메라 처음이라 또 제작진 200명이니까 약간 긴장을 많이 한 게 보였어요. 원래 진짜 잘하시거든요. 땀 좀 나니까 긴장이 풀리네요. 진짜 위험했었죠 마지막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음 참가자한테 해줄 말. 빅민턴님이 예상보다 정말 실력이 더 많이 느셨습니다. 그 댓글 악플러들한테 한마디 해줘. 나 요즘 슬퍼. 솔직히 제가 이제 변두리 유튜브랑 빅민턴 유튜브 다 본 애청자인데 근데 개념 없이 댓글 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서 쳐보면은 알 텐데 아 제가 좀 댓글 보고 화가 많이 나는 사람 중 한 명이라서 저희 둘이서 구령만 28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아, 찬이는 이겼잖아요.
그래, 그래. 네. 근데 너무 실력들이 탐하면 걱정 안 가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 차단하면 되니까. 아주 좋았어, 형씨. 네.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 집중하고 해야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좀 열심히 해서 참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아미노리전에서 두 팩씩 예, 두 팩씩 드리라고 해서 저 근육 많이 먹었지? 익숙하네요. 네, 대회 나갈 때마다 주거든. 익숙한 향기. 연세 미소원 치과에서 구강 케어 세트. 네. 종합 케어 세트입니다. 종합 다 들어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패배팀한테 드리는 아~ 네. 유니콜의 온라인 클래스 무제한 수강권입니다. 아~ 네. 보시면은 그 로테이션 어디를 비워야 되고 어디를 채워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도 이거 보고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저희 둘 다. 그래서 무제한 네. 코드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저희 댓글 이벤트 해주시면요. 뭐 아미노리젠 칫솔 세트 그다음에 유니콜의 온라인 클래스 무제한 이용권도 다 두 개씩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는 뭐 많이 써주세요. 차단 시키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저 9화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